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 여기 북구 상격동입니다. 제 뒤편에 여기 동북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 복효 노구리에서 신천대로 가는 방향이에요. 오늘 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저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 왔습니다. 자, 이 건물은 주변에 이쪽에 아파트 여기가 내안에 양우 내안에 아파트인데요. 약 33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요 길목으로 내려가시면 북대구 초등학교 그리고 상격중학교 정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을 바로 정면에 끼고 있는 게 예전 상격 대우 아파트 있죠. 그 대우 아파트 이게 평수란다. 세대수가 무려 1700세대 정도 빵빵한 세대수를 자랑하는 아파트예요. 대우 아파트 정문 쪽은 아니지만 양우 아파트 들어가는 문 그리고 상격중학교 북대구 초등학교 내려가는 문 끼고 있는 삼거리 코너변에 있는 저 건물 소개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어제 이 길목 지나가면서 이 건물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1층에서 커피도 한잔 사 먹고 왔는데 물건이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인 세대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뭐 짐을 다 치웠나 모르겠는데 아직 세입자분이 짐 정리가 안 돼서 촬영 못하고 오늘 다시 나왔는 건물이에요. 그만큼 제 기억에 남아있는 물건이라서 촬영이 나왔는데 일단 1층에는 무인 카페가 들어가 있고요. 2층, 3층,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닭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비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 건물은 제가 주인분한테 여쭤봤어요. 세입자분들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니까 저희 집은 학생들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많아요 하시더라고요. 여기 바로 뒤편 내려가면 북대구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뒤편에는 전자관이 있습니다. 아주 인접해 있죠. 차량으로 가면 한 3분이면 전자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상격시장이 또 위치해 있어요. 시장을 이용하고 산림가구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는 무인 카페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손님은 계신데 한 번밖에 없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용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인 카페가 들어가 있고 손님들이 계셔서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차장은 카페 기준으로 좌측으로 두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건물 지을 때 이 옆집과 같이 지었는데 옆집은 다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 건물 진입하는 쪽은 이쪽으로도 되는데 주차 라인은 이쪽에도 두 대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빡빡하게 되면 한 세 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겠어요. 주차장 바닥도 아스콘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상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상가 앞쪽과 아마 이 뒤쪽 여기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같아요. 상가 비중도 아주 크게 들어와 있어서 무슨 업종이든 금방금방 들어올 것 같고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2층 원룸 투룸 쓰리룸 구성인데 제일 안쪽에는 쓰리룸이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투룸 그리고 원룸으로 이렇게 총 3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도 이렇게 와이파이 옵션을 또 설치를 해 두셨네요. 현재 여기는 공실 없이 임차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3층도 내가 똑같은 구조고 그리고 여기는 수도 미트함인데 미트함이 아니고요. 각 세대로 들어가는 수도를 이렇게 분비기로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저기 분배기를 하나하나씩 잠궈서 누수라든지 이런 걸 잡기 쉽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두셨네요. 자, 3층하고 2층하고는 동일한 세대 구성이고요.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 단독 세대 구성입니다. 내부 어제 이거 왔다가 그냥 갔거든요. 오늘 치워졌나 모르겠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치워졌네. 자, 여기가 주인 세대입니다. 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제가 사진을 잠깐 띄워 드릴게요. 저는 딱 왔을 때 이 방 두 개랑 화장실 하나 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거 다 여기 화단하고 있는 게 다 치우셨네.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거실 사이즈를 치면은 예전 구축 한 30평대 27평대 이렇게 아파트 평수가 나올 것 같아요.
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구조라든지 뭐 방이라든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주인실입니다.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안쪽에 화장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내욕실이 이렇게 있고, 환기차 들어가 있고요. 이때 당시 지을 때는 막 자재를 고급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뭐 흔한 자재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그래도 이 집은 마트월이라든지 천장을 보니까 웨인스코팅 물량도 이때 내셨고요. 신경을 좀 썼는 주인 세대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은 3구 쿡탑, 후드, 그리고 상하부장, 가장 기본적이고 편안한 그런 주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식탁 자리 되겠네요. 식탁 자리고, 안쪽에 여기는 세탁실 되어 있고요. 진짜 어제 제가 왔을 때 주인실에 딱 요거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안쪽에 있었네요. 여기가 이 방, 아마 이 중간에 가벽을 틀면은 방 두 개를 크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 이 안쪽에는 장을 짜놓고 옷방이랑 팬트리식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먼저 가볼게요. 근데 이 매물은 제가 주변 환경을 좀 둘러보고 건물 현재 내역과 그리고 건물 컨디션 등을 봤을 때 기억이 바로 남더라고요. 지금 약간 퇴근 시간이긴 한데, 이거 다시 들렸다가 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가자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옥상인데, 옥상은 우레탄 방수는 되지 않았어요. 우레탄 방수는 해주면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상태만 해도 뭐 건물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셨고요. 바로 뒤쪽에 엑스코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에 종사하시고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 임대 수요자이고요. 그리고 건물 요 뒤편에는 저기 경북대학교 보이는데 학생들은 없고 일반 직장인들이 주 임대 수요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복현고가, 저기가 엑스코선이 들어오죠. 엑스코선이 들어오면 도보로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호재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제가 추천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주변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빼곡하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상기역중학교, 그 뒤편에는 북대구 초등학교가 있는 건물입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이 건물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추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요즘에 워낙 임대 운영하면 부담스러운 점이 임대 보증금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건물에 전세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월세로, 그리고 주인 세대도 제가 월세로 측정을 해놨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갔다 해도 전혀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임대 수요는 걱정 없는 곳이고요. 편하게 운영하시고 직접 거주하시면서 운영하기에도 좋을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건물 내역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띄워놓을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